오늘 어디 가요? 지금은 이제 동두천에 왔는데 네. 이 동두천에 맛집이 없다고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많이 한 것 같아. 없는 것 같다고. 그냥 뭔가가 뭐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래도 되게 오래된 그 냉면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네. 가보고 있거든요. 네네. 3대째 냉면집을 하고 있대요. 아 진짜? 아니 오늘 너무 또 더워가지고. 그렇지. 이런 날은 제일 좋은 게 또 이제 냉면. 아 동두천에서는 또 냉면 맛이 어떨지 살짝 기대된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 볼 곳은 동두천에서 무려 71년이 넘도록 성업 중인 평양냉면집인데요. 여기 진짜 골목길이 진짜 옛날 골목길 같아. 아, 시골 그 거름 냄새도 살짝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 근처에서 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포천, 연천, 동두천은 거의 군인들의 성지였거든요. 뭐 지금은 미군들이 빠지고 나서 분위기가 약간 바뀐 듯하고요. 여튼 시골이 아닌 듯 시골스러운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여기 제일 시장 바로 서문 맞은편에 여기입니다. 차례!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집인데요. 입구에 모범 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모범업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은 주말이라 웨이팅을 각오하고 갔는데 다행히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는 테이블 12개 정도의 중형 식당 정도의 규모였고요. 저는 몰랐지만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도 소개된 이력이 있는 평양냉면 맛집이라고 합니다. 메뉴인데요. 메뉴는 총 8가지로 냉면 두 종류와 따뜻한 밥과 면, 편육과 무침이 각각 두 종류씩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생소한 메뉴들이 많아 모험을 싫어하는 소마님의 권고로 냉면과 비냉 두 가지를 주문해봤고요. 드릴까요? 냉면하고 비냉.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냉면집은 식전에 입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집은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라고 하듯이 먼저 육수를 내어주시는데요. 육수인가? 물이야. 아 물이야? 아주 시원한 물을 주시더라고요. 테이블이 진짜 레트로 분위기야. 휴지통도 옛날 거네. 근데 나 너무 좋은데 나무라서. 근데 여기는 안도 같이 좀 간단하고 싸고 먹을 만한 게 안 팔고 바로 그냥 편육이야. 그리고 여기 블루리본 서베이 쭉 올라가죠. A few inches later. 주문한 지 13분 22초 만에 드디어 냉면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 양이 되게 많다. 이거 곱빼기예요? 저희 곱빼기 아, 바뀐 거? 죄송합니다. 네. 공짜로 곱빼기를 먹을 뻔했습니다. 박갈비! 밑반찬은 열무김치와 절임 무가 나왔고요. 차례! 우선 비빔냉면은 소금에 절인 오이와 계란, 그 밑으로는 마상을 입을 정도의 고기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냉면인데? 냉면. 여기 냉면집 아니야? 냉면인데 막국수랑 약간 그러니까. 평냉을 많이 먹으러 다녀봤지만 이렇게 막국수 같은 냉면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 자기가 먹고 나면 맛있어. 아 그래? 그리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데? 되게 칼칼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맛, 일반적인 냉면의 매콤달콤 새콤의 맛에서 새콤달콤이 좀 빠진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력있는데? 면식감은 막국수와 비슷한데 냉면이라고 하니까 냉면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고요. 슴슴한 맛 그대로도 좋지만 너무 고춧가루만 맛나서 저희 취향에 맞게 식초와 겨자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아무런 염이 안 돼있어가지고 양념으로 무장을 하고 다시 한번 먹어보는데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넣고. 아 그래? 아까 너무 많이 넣더라고. 이제 제격이다. 솔직히 말해. 되게 자연스럽거든. 면에 쌈싸름함이 좀 많이 느껴지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하자면 맛있게 하는 데가 좋은 것 같아. 딱 먹었을 때 하는 이런 소스는 아니야. 시미시미한 느낌이야. 이북 스타일이야. 가난되는 그 막국수 스타일이구나. 심심하다 진짜.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물냉면 차례. 고명과 구성은 비냉과 똑같고 다른 점은 육수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여기에도 고추다대기가 들어가 있어 왠지 맥갈할 것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우선 양념과 잘 섞인 육수부터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국물 이거 동치미 국물인데 진짜 그 시골에서 잠금 동치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집에서 지금 어머니가 만드신 거 아니야? 방금 전에?
그리고 이거 봐. 아무런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아 그래? 이거 뭔데? 뭐? 매력있지? 이 짠진데 그냥. 이 동치미육수는 거의 몇 년 묵힌 듯한 콤콤함이 있었는데 막바로 항아리에서 퍼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맛인지 딱 말할 수 있어. 뭔데? 우리 배촌막국수. 비슷하지 않아? 약간 그렇다. 여기는 물이 맛있네. 그 면이랑 이 오이를 다 꼬득꼬득하게 씻고거든. 그게 너무 맛있어. 확실히 3대째 점수된 냉면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맛있다. 동치미육수의 효과 때문인지 처음엔 생소했던 비빔냉면이 좀 더 맛있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먹다 보니까 또 매력을 있어. 정말 볼매 같은 비빔냉면이었습니다. 김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김치는 좀 아닌 것 같고. 냉면이나 막국수 집 가면 비빔이냐 물이냐 1위 결정장에 많이 오고 근데 여기는 딱 말할 수 있어. 무조건 물이 맛있어. 자기 그릇 드링킹은 되게 오랜만에 보네. 방금 자기가 다 마시고 남은 거 나. 아 미안해. 누가 보면 내가 다 마신 줄 알았어. 되게 심해. 뭐라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22,000원 나왔고 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잘 먹어. 여기가 72년 차가 됐대 올해로. 1953년. 와. 자 오늘 어떠셨어? 어떠셨나요? 아 오늘 처음에는 딱 먹자마자 첫입에 맛있는데 맞나 이랬어. 너무 슴슴하고 메밀 함량도 많아갖고 좀 쓴맛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맞아. 좀 그랬는데 우리가 딱 먹자마자 맛있는 데들을 너무 다녔던 거야. 좀 조금 맞아. 자극적이고 육수가 진하다든지 그렇죠. 양념이 진하다든지 그런 데만 계속 가다가 여기 먹어보니까 매력적이다. 술이 점점 취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점점 맛있어져. 뒤로 갈수록 맛있지. 그리고 비빔보다는 물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은. 아 네 혹시 동두천에 오신다면은 이 집에서 그냥 물냉면 한 그릇 여름에 시원하게 한 그릇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너무 요새 더워가지고 더위 잘 보내시고 뭔 말이야 더위를 잘 보내라고.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